안녕하십니까 인기 개발 미키 꼬랑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동엽의 신 손흥민의 흥 이정재의 재 신흥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좋았어. 아 그러니까 이러면은 뭔가 이제 집중이 된다고. 아. 오늘은 현지인 맛집은 이제 저녁에 한번 가고 지금 너가 이제 아침에 계속 뭔가를 검색을 했단 말이야 맛집을. 아 사실은 이 제주도에 오면 물회를 먹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용우형 있는 자리에서 성시경에 먹을 텐데 나온 물회집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싸이 형이 좋아하는 맛집이다. 해녀촌 제주 현지인 분들이 거기를 왜 가냐 질색을 하더라고. 그래서 아닐 텐데 하고 이제 봤는데 아 이거 그냥 제주도민 말을 들어야겠다 해서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물회가 먹고 싶어서 검색을 하다가 쭉 하다가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아예 조회수가 없는 사람 300뷰 나온 사람이 제주 현지분 제주 현지인인데 조회수가 300, 400 나오는 사람이야. 그게 이제 찐이라고. 왜냐 그거는 광고가 아닐 거거든. 아 그렇지 아, 구독자가 100만 이렇게 있는 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맛집 6개 얘기해주고 그 중에 두세 개는 광고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. 아 조회수가 300뷰에 누가 광고를 넣진 않을 거 아니야. 아 그렇지. 그리고 막 자막도 막 이상하게 안 맞아. 위치도 안 맞고 끝머리에 제가 생각하는 맛집입니다 이래서 그 제주도 친구랑 이제 먹으러 갔는데 딱 먹고 나서 여기가 제주도 1등이다 이러더라고. 그리고 나온 밑반찬을 하나도 안 먹었어. 아 너무 맛있어서 이제 진짜 맛집을 찾으려면 조회수 안 나온 데를 그 사람들은 찐이거든. 원래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여기는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다 해서 올린 건데 어떻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탔냐. 아 그렇지. 그리고 보면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맛집이라고 하는데도 많은 것 같고. 그렇지. 내가 봤을 때 너가 지금까지 이제 이쪽 바닥에 살아남은 게 분석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. 분석력이 좋아. 나름 또 S대잖아. 아 그렇지. 서울 S대입니다. S대. 네. 세종대. 아 세종대. 찐 맛집인지 한번 먹어보자고요, 진짜. 네. 아, 전화 안 했어요. 저희 아직은 화는 안 나오고 한치 후에는 안 돼. 된대. 근데 이제 철이 아니라서 활어는 안 되고. 아. 이게 냉동은 10,000원, 활어는 15,000원. 활어 있어요, 지금? 진짜. 물회를 시켰는데 반찬이 백반처럼 나와. 뭐 맥주도 하나만 주세요. 네. 이거는 해물에 한치물에 전복물에 쫄깃쫄깃하네. 한 번에 말 막았어. 이게 무슨 회인지 모르겠네. 자버 물에 자버. 이게 얼마라고? 11,000원. 우리 동네 라면보다 싼 거네. 그렇지. 와.
이거 좀 맛있네. 지금 다 만 원인 거 같아. 11,000원. 11,000원. 어두워. 우리의 분석이 적중했습니다. 아, 맛있다. 그 아무런 조회수가 나오지 않은 그 제주도 여기 현지 분이 올려준 동네 밥집 그냥. 아니 생각해봐. 저 아주머니가 어디 이렇게 메일로 보내서 광고하고 싶다 이렇게 유튜브나 그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한테 아닐 거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지금 검색해봤는데 우리 동네에도 저런 포항 물회집이 있거든. 전복 해산물 물회가 27,000원. 와 너무 비싼데. 어. 둘이서 먹으면은 뭐 5만원을 또 나와. 어 6만원 이렇게 나오니까. 반찬이 공깃밥 나오면 물회 없어도 먹어. 나는 왜 그 사람이 반찬에 손을 안 댔다고 얘기한 줄 이제 이해가 왔어. 오기 전에는 반찬이 맛없으니까 안 먹겠지 이랬는데 그 안에 채소 양념 이게 완벽해. 그리고 전복이랑 이런 물회들이 너무 신선해서 굳이 고등어 자반에 손이 안 가더라고. 아, 그렇지. 아, 제주살이 하면 또 물회 하나 뚫었고. 근데 이게 좋은 게 포항 가기 전이니까 집에서 올 때 이렇게 먹고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내려올 때 여기서 들려서 먹고 가도 되고. 위치가 좋습니다. 아, 제주도 여행 오는데도 이제 부담스러운데 막 음식까지 막 비싼데 그 아니 맛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어. 맛있으면 뭐. 근데 맛없는데 막 너무 비싸고 이래버려 부담스러운데 저런 데는 딱 좋잖아. 커피 한잔 할래요? 커피 한잔 할래요? 이것도 이제 동네에서는 유명한 근데 특이합니다. 막창 국밥. 카톡으로 내가 아는 분들한테 이제 이거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비주얼부터 와 이거 나오더라. 아, 끝장나지 이거는. 끝났습니다 이건. 조회수가 보장돼 있는 이제 메뉴죠. 진짜로? 아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. 조회수 얼마 바라보고 있어? 그 물회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됐다가 매년 여름마다 이제 만 뷰씩 오를 겁니다. 아 맞아 맞아. 네. 그런 것들이 있어. 처음에는 나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관심 없었다가 아, 제주도 그때 미키광고 썸네일 뭐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아, 이제 그렇지. 다시 이제 들어와서 검색해서 아, 보는. 그렇죠 그렇죠. 나중에 폭우 강풍 때릴 때 저기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캠핑해야 돼. 아 그러니까 야산이면 야산이지 먼 오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왜 먼 오름인지 모르겠네. 아 또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서 배우네.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단성 화산을 일컫는다. 200m 이하로 각 봉우리나 산들은 죄다 오름이라고 간주하면 대체적으로 옳다.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은 제외한다. 겨울에 한번 한라산 등반해야 되지 않나? 아니 여름에는 왜? 아, 여름은 힘들어. 한라산은 겨울 등반으로 유명하더라고. 겨울 그 흰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. 4시간 하면 올라가나? 8시간. 이게 8시간? 8시간 왔다 갔다. 아니 나는 또 약간 지구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지. 제주 살면서 한 번은 하겠다. 백록담을 한번 봐야지. 그래도 태어났으면. 한라산이 쉬운 게 아니구나. 한라산. 웬만한 운동 안 한 사람들은 못 올라가네. 그렇지. 너는 올라갈 자신 있어? 나는 올라갈 자신 있어. 그냥은 못 올라가고 유튜브 찍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갈 거 같지. 아 보입니까 이 여기 있어? 아닌데? 여기야 무인텔이.. 아니 무인텔 전에 우회전 할 수가 있어. 무인텔 옆에 있구나. 야, 이 번호표가 안 나오겠지만 이 보면 차가 4대 있는데 허가 하나도 없어. 이 현지만 오는 거지. 다 렌트카가 없습니다. 또 뭐 거의 먹었네. 역대급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먹었는데 먹기 전에 이제 그 유튜브 촬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촬영하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도 있고, 그렇지. 아니면 어떤 유튜버가 촬영해서 이제 갔는데 뭐 안 좋게 올렸다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얘기하실 수도 있고. 어쨌든 뭐
저희 채널에서는 초유의 사태. 아, 촬영하러 갔다가 결국엔 촬영을 하지 못하고 맛있게 먹고만 네.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예,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